짜잔, 여러분 보시나요? 와, 진짜 날씨도 좋고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처음 와보는데 되게 신기해요. 뭔가 산 꼭대기에 온 느낌? 평야지만 뭔가 그 정도로 가슴이 뻥 뚫리는 곳이에요. 여기에 용도 있고 여기가 진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네요. 청년몰. 오, 뭔가 오 스타일리시한데 짜잔. 오! 이것저것 엄청 많이 먹어서 배가 한가득 찼어요. 이거 대박이에요, 지금. 이렇게 정도 먹고, 밥도 먹고, 식혜도 먹고, 호떡도 먹고.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여기가 진짜 약간 옛날 시장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거 보면. 약간 전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 생각나고. 와, 수산물, 수산물. 요즘 오징어 진짜 완전 비싼데. 한번 가볼까요? 어머! 조개부터 꽃게부터. 안녕하세요. 엄청 바쁘시네. 아이고, 지금은 안 바빠. 이거 안 바쁜 거예요? 여기가 제일 바빠 보이는데? 와, 와, 여기 오징어다. 이거 오징어 진짜 귀한 건데. 오, 아기, 광어. 오. 구경만 하면 안 되는 거 사실. 그죠, 에이. 와. 오, 저 홍어 눈으로 이렇게 처음 봐요. 어, 뭐야? 어머! 안녕! 너무 신기하다. 어, 근데,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줄 몰랐어요. 저 먹을 줄만 알지.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귀엽구만요. 네, 귀엽게 생겼는데요. 네, 어머님 많이 파세요. 아,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짜 사격이 무지 커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해도 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이나 그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되는데 지금 전혀 되질 않아요. 아, 소상공인들 진짜 우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 되는데. 그러게요. 2021년에는 엄청 근데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어머니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